선거 여권을 가지고 떠나는 선거 여행부터 전 직원이 투표에 참여하면 5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하는 회사까지 대선을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중앙시장을 찾아 직접 제작한 선거 여권을 나눠줍니다. 투표소로 떠나는 선거여행 이벤트로 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사진을 찍으면 선거 스탬프를 나눠주는데 스탬프북에 모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번 19대 대선부터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까지 선거 여권에 스탬프를 모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로 떠나는 선거 여행을 주제로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스티커를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선거 여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한 여행사 대전 지점입니다. 이 여행사 직원들은 선거 날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전 직원 330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회사에서 1인당 50만 원의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특히 인증샷을 남긴 선착순 1,000명의 고객에게 5만 9천 원 쿠폰을 지급하는 등 고객 이벤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저희가 보너스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이 전부 다 저희 전체 저기 투표에 참석할 것이고요. 저희 축제의 분위기로서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선거 동료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주거나 일회용 컵 홀더에 선거 정보를 표시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커피잔에 되어 있는 홍보 문구를 보고서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알게 돼서 투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는 선거일에 개점 시간을 30분 연기하고 투표 확인증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금액 할인권을 증정하는 등 투표 참여 캠페인이 활발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